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오늘은 요즘 환율은 왜 오를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0.04%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미중 충돌 불안과 백신 기대감에 이제 혼조세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 뭐 오르락내리락 했단 얘기죠.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다우존스가 이제 0.04% 하락했고, 그리고 S&P 500은 0.24%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은 0.43%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한 주간 상승률을 보면 나스닥이 이제 3.44% 상승이죠. 그래서 완연한 이제 풍선 장세다. 그래서 웬만한 악재는 이제 반응하지 않고 호재에만 반응하는 풍선 장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이제 코로나 전국보다는 미중 신냉전 쪽에 주가가 이제 반응을 많이 하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도 이제 사상 최대로 이제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감소하는 이제 추세죠. 예, 그래서 뭐 실업률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좀 실업률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발표되는 실업률, 이번에 돌아오는 실업률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제 재개를 다시 했는데요. 실업자들이 이제 이제 굉장히 많이 복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다시 실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실업률이 지금과 같이 약간씩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되면 정부에 이제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경제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그만큼 다시 기업에서는 그런 실업자들은 많이 고용을 다시 안 했다는 그런 뜻이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실업률이 어느 정도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코로나 영향은 조금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데 지금부터는 미중 신냉전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뭐 일단은 신냉전으로 지금 중국을 때리고 그리고 이제 경기 망가지면 파월이 이제 올려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흐름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 중국을 왜 때리냐라는 거죠. 예, 중국을 왜 때리냐. 트럼프 재선이 이제 11월인데 보험을 하나 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밀면서 이제 치적을 강조하다가는 실업률이 만약에 이제 가을에 또다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락다운을 또 해야 되거나 그래서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고 주가가 다시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재선을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슈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보다는 이제 경제가 아닌 바로 이제 중국과의 신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매일 때리고 있습니다. 때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화해는 시작일 뿐이다. 미국, 중국 기업 33곳의 무더기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관의 기업 33곳을 미국과의 수출 제한, 거래 제한 목록인 일명 블랙리스트에 무더기로 추가했다. 로이터 통신과 AF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문제를 이유로 9개 기관과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권 탄압을 어떻게 했겠어요? 무슨 이제 CCTV 같은 것들로 이제 인권 탄압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런 말이라든가 CCTV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니네들이 이제 인권 탄압에 간여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 고강도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서 중국을 겨냥한 경제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중국의 행보를 노린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권도 인권이지만 중국이 이제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이제 더큰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의 중국 발생설을 이제 때려야 되는데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1996년에 그 영국이 이제 홍콩에게 중국에게 홍콩을 반환을 하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 이때 중국에 이제 홍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제도는 영국과 같은 제도를 따르겠다. 이게 이제 일국양제죠. 그런데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의 제도를 그냥 홍콩에다 신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미국이 그뭐 중국이 일국양제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 요걸 갖고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러니까 뭐 핑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둘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다고 이제 나섰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입장이 좀더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니까 연준이 달러 찍고 그다음에 재무부가 채권 사주고 그 재무부 채권은 이제 연준이 사주는 거죠. 그 돈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기 상황이니까 미국의 국채를 원하는 나라들은 많죠. 그러니까 달러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조롭게 이제 경기도 부양이 되고 주가도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 중국은 이제 위안화를 찍어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위안화 환율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국제결제시장에서도 1.6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안화가 뭐 계속해서 돈을 찍어낸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안화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해외로 이제 수출의 지위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 환율이 꾸준히 올라서 7.14 위안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그거는 그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친 3월 20일 현재 그 달러 위안 환율과 이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위안화 환율이 거의 위기 상황과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냐?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찍어낸다는 소식과 함께 올라간 겁니다. 어떤 소식이냐? 이게 중국이 돈을 더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한다. 특별국채 발행 등 최소 1,000조 원을 푼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 중국 정부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경기 부양 패키지 가동에 들어간다. 우선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으로 돈을 풀기로 했다.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작년보다 0.8포인트 높은 3.6% 이상으로 잡았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1조 위안에 달한다라는 거죠. 중국이 1조 위안, 한국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를 더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중국의 위안화는 7위안대 중반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원화도 이제 같이 동반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화 환율은 왜 오르냐? 예, 왜 오르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캐릭터가 이제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제조업이고 한국도 제조업이고 이렇게 이제 둘다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한국의 원화 가치도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주가도 이번 주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이제 중국이 싼 위안화로 시장을 교란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한번 보면 중국은 그 미국이 망했는데 중국 주가가 75%가 빠지면서 이제 작살이 났죠. 이러면 그 당연히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좀비 기업과 같은 기업은 다 없애버리고 그 실업률이 좀 있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으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 고용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대규모 실업이 발생을 하면 중국은 이제 사회 불안 요소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인데 공산당은 이제 바꿀 수가 없죠. 투표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국민들이 참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이제 돈이 들어갔냐? 이게 이제 서부 대개발과 같이 이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돈이 들어갔고, 해외로 일대일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큰게 건설, 조선, 뭐 철강, 철도 뭐 이런 사업들. 그래가지고 뭐 2선 도시, 3선 도시 막 지어대고 사막에다가 유령 도시 건설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철도도 어마어마하게 건설하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하도 이제 뭐 철강을 원가 이하로 이제 생산을 하면서 미국에 이제 관세 때려먹고, 그다음에 유럽에 관세 때려먹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은 올라간 거죠. 근데 철강의 가격은 심하게 떨어졌죠. 그때 당시에 한국의 이제 철강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계속 떨어지면서 앞으로도 안 좋은 게,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내수 부양을 하게 되면 철강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저물가로 가는 거죠. 이자는 이제 0인데, 0%인데, 원자재 가격은 오르면서 이제 완제품 가격은 떨어지는 뭐 이상형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캐릭터가 겹치는 한국의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살이 났죠. 대신에 이제 중국에서 내수 부양을 하면서 한국 자동차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원래 이제 환율은 작년에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조심을 한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대고선 환율 상승을 이제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또 이제 관세를 때릴 것 같고, 그러니까 환율 상승을 이제 더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은 저가로 물량을 뽑아내서 생산할 거고, 그다음에 한국과 이제 기업의 이제 경쟁력이 비슷하고 캐릭터가 겹치니까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의 환율도 상승할 걸로 이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소비 여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보다는 요즘에는 리쇼링을 통한 보호무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출도 이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미국처럼 내수부양을 해야 됩니다. 중국처럼. 그런데 내수부양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조그만 나라죠, 너무. 그래서 뭐 결국은 내수부양은 부동산 경기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높은 이제 가계부채 뭐 이런 게더 높아질 수도 있고, 현 정부하고 정책도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의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과 동반 상승을 하는데, 수출로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미국이 보고 이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환율을 올려버리면 뭐 이웃나라 거지말 들기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걸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조 원이나 되는 중국 돈을 어디다 쏟아부을까라는 거죠. 코로나에도 5,800조 돈폭탄, 중국의 신인프라 투자 매달린다라는 건데,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중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할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심기를 이제 건드렸죠. 미국 심기를.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는 아예 뭐 얘기도 안 꺼내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새로운 거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신인프라 투자 뭐 이런 건데, 내용이 뭐냐? 총 1만 326개의 투자 프로젝트에 5G,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 등과 같은 신인프라 프로젝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가 이제 5G, 두 번째가 초고압 UHV 전송이고, 세 번째가 이제 도시철도, 네 번째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데이터 센터, 여섯 번째 인공지능, 일곱 번째 산업용 인터넷, 뭐 이게 이제 그 핵심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이제 부동산 개발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스마트 시티처럼 5G로 깔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인민을 데이터 센터로 해가지고 AI로 감시하고, 산업용 인터넷을 깔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스마트 시티처럼. 그렇게 이제 7가지 그 핵심 사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기업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화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G 산업용 인터넷 뭐 통신 인프라 까는 기업이 이제 화웨이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한 블랙리스트 뭐 33개 기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뭐 산업용 인터넷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다가 CCTV 달고 사람들 감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신인프라 투자 계획도 뭐 이렇게 견제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이제 법을 1년 연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기술로 예, 화웨이가 이제 수출을 하면 제재를 가한다라는 건데, 앞으로는 이게 법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만든 기술을 갖고 화웨이에다 절대 수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기술 패권 추구하는 것을 이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중국하고 미국이 각각의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처럼 뭐 미국은 자본주의 블록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련은 공산주의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블록하고 이제 중국 블록하고 이제 나누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미국이 화웨이 쓰지 마라, 중국 줄 잘 서라, 코너에 몰린 한국,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은 그 삼성에다가 공장 지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의 시안 공장 방문을 이제 보도한 거죠.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이제 줄을 어떻게 서야 되냐? 어떻게 서야 되냐면, 미국은 이제 서비스업이고 중국은 제조업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캐릭터가 안 겹치는데 중국은 겹치죠. 그래서 중국을 따라가면 얻는 실익은 큰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LNG선, 그 한국 최강국 한국 그 수주전에서 잇따라 중국의 쓴맛,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카타르하고 러시아에서 그 LNG선을 발주를 했는데 중국이 싹쓸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그 LNG선을 만드는 회사가 멘붕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이제 카타르하고 러시아가 그 LNG를 이제 뭐 많이,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그 수출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제 소비를 많이 하냐라는 거죠. 누가 소비를 많이 하냐면 중국이 제일 많이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한국의 LNG선이 이제 뛰어날 수는 있어도. 그래가지고 중국이 또 이제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발전소 이제 다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 예, 그러니까 석탄 발전보다는 LNG 발전소가 이제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그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그 LNG를 많이 쓸 건데, LNG선을 발주를 할 때 중국 기업을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국의 이제 조선소들이 이제 도크가 꽉 차면 그제서야 남는 물량을 이제 한국이 갖고 갈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LNG뿐이 아니라 뭐 철강 뭐 이런 전통 제조업들 뭐 이런 게 중국의 저금리, 그러니까 하고 이제 보조금으로 굉장히 앞으로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어려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의 압도적인 의존도가 문제다라는 거죠. 예, 중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니까 한국이. 그래서 한국이 뭐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중이다라는 거죠. 이게 중국이 막대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한국이 오히려 이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위안화 절하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도 이제 좋아질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한국은 최대한 다른 나라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요걸 보고 그거를 이제 행동하는 거죠. 예, 따라서 최대한 늦게 이제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범 케이스에 안 걸려요.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데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그 바로 이제 그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제 재유행뿐 아니라 미중 신냉전으로 이제 주가가 들썩일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측은 하되
예측으로 주식 투자하진 않아요. 그냥 시장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제 갖고 가는 거고, 주가 떨어지면 이제 파는 거고, 파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3%일 때 무조건 파는 거죠. 그리고 공황일 때는 뭡니까? 두달 연속으로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3% 뜨고, 더 이상 이제 마이너스 3%안 뜨면 그때는 또 주식 사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따라가되 시장의 위험도를 줄인 게 이제 바로 매뉴얼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현재 매뉴얼을 지키자. 지킬 사람만 지키면 됩니다. 뭐다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고수는 특히나 안 지켜도 됩니다. 그 매뉴얼은 지난 40년간 나스닥 경험이 이제 녹아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팔거래일 상승하면 주식 사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결론은 공황에 적용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거래일은 월화수목금 월화수 이렇게 오르면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면 주식 사면 됩니다. 9,800, 17.18. 그리고 5월 1일 날 마이너스 3% 떴으니까 7월 2일 날 주식 사면 됩니다. 그때까지 마이너스 3%안 뜨면, 그리고 마이너스 30% 지점이 오면 말뚝 박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환율은 왜 오를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은행 447-910064-61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